성생활에서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죠. 질이 좁아지면은 느낌이 좋아질 것이다. 오르가즘이 올 것이다. 남성분들은 페니스가 크면은 여성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이 좁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좋을까요? 극도한도로 질이 넓지 않다면 저는 질이 넓은 게 좋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는 질을 이렇게 넓히는 수술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질성형을 했어요. 입분실을 해서 질이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이제 뭐냐면 약간 터치감이 늘면은 되게 남성분들이 터치감을 조금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터치감을 좋은 느낌, 오르가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제 질 벽도 두껍고요. 애액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젊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던 질들은요, 폐경이 되면 약간 위축이 오게 됩니다. 약간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조증 때문에 마찰열이 해서 통증이 있는데 거기다가 질벽이 얇아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유발됩니다. 통증이 유발되면은 그 전에 오르가즘을 굉장히 잘 느끼시던 분, 못 느끼시던 분다 의미가 없어요. 오르가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성생활에서 자꾸 여성분은 통증 때문에 엉덩이를 이제 뒤로 빼게 되죠. 그러면 남성분은 성생활이 또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여성분이 통증이 있으면 자꾸 거부하죠. 거부하면은 남성분은 오해도 싹틀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통증이 있는 성생활은 도저히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 오르가즘 개발에 있어서 1번이 뭐냐면 통증의 해소입니다. 통증이 없거나 한 다음, 그 다음에 오르가즘 개발이 있지,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성생활에 있어서 50은 저는 성생활의 중간 정도 레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온 거죠. 전에는 뭐50 중반 이 정도 되면은 폐경이 되면서 건조증 오기 때문에 많이 중단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70세까지 성생활을 잘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건강하고 성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거의 80세까지 성생활을 염두에 둔 플랜을 이렇게 짜주고 있어요. 그래서 질을 너무 극도한도로 좁힌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